서간도에 들꽃이 피다라는 거는 요 책자죠. 요 책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네, 서간도라는 곳은 북간도, 서간도, 동간도 그런데 만주를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쪽에서 독립운동 하시느라고 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물론 이제 국내에도 계시고요. 근데 여기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이제 다 돌아가셨어요. 여성분들인데.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름 없이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들꽃이라고 만들었고요. 다 돌아가셨지만 우리 가슴에, 우리 결의 가슴에 영원히 필 것으로 생각해서 서간도에 들꽃 피다라는 시집으로 이분들을 알리기 시작했고요. 했고 시화전은 그 일환입니다. 그 시화전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? 네. 예,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요. 3월 달에 이제 제가 3.1절이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 계신가 하고서 이제 좀 설문을 합니다. 그러면 남성분들은 꽤 많이 돼요. 여성 독립운동가를 얘기하라고 하면 유관순을 빼고 적어보라 그러면 한 분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.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성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놔둬도 될까 싶어서 이분들을 좀 알려야 되겠다 생각했어요. 그런데 제가 이제 시를 쓰니까 시로서 이분들을 알리고 이분들의 행적을 찾아서 기록하기로 작정을 하고 제가 지금 1권에 한 권에 20명씩 현재 60명의 애국지사들의 흔적을 찾아서 발로 뛰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한국의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이분들의 삶을 기록하고 자료를 찾아서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수원기생 뭐 33명 이름을 제가 시화전에서 전부 이름을 이렇게 밝혔듯이 썩지 않는 돌비석에 줄줄이 이름을 새겨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.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분들을 기억 안 하면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할수 있으면 저는 200여 명의 독립운동가들을 밝히는 책을 10권으로 완성을 하고 싶고요. 또 책으로뿐이 아니라 이런 시화전은 계속해서 국내나 또는 일본 또는 미국 같은 데서 열어서 한국의 잔다르크들이 침략의 역사에서 굴하지 않고 나라를 찾기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나라를 지켜내고 광복을 맞게 된그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.